스윙TV 열쌤입니다. 오늘은 기장이 긴 스커트를 세발뜨기 노루발을 이용해서 일단 줄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보통 이런 스커트의 경우에는 세발뜨기로 손바느질로 처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 노루발 중에 블라인드 햄 노루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노루발을 이용하시며 힘들게 손바느질 하지 않고도 이쁘게 단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요게 블라인드 햄 노루발이라고 해요. 요 노루발로 교체를 먼저 해주는데요. 노루발에 보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잡아주면 노루발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 다음 노루발의 기둥과 요 홈이 맞닿게끔 위치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다시 내려주면 노루발을 손쉽게 교체하실 수가 있어요. 스커트에 바로 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수 모양은 요 13번으로 할 건데요. 요 13번이나 14번 비슷한 걸로 미싱이 있는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요런 모양의 자수예요. 땀 폭은 1.25 했고요. 땀 간격은 2.0으로 설정했어요. 옷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보여드릴 건데 옷이 여기가 겉면이고 안쪽에 이렇게 단이 접혀 있죠. 내가 줄일 만큼 자른 다음에 시접을 다시 접어서 처리하신 다음에 접어서 이렇게 준비를 먼저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원단 여기가 안쪽 이렇게 끝에 5mm 정도만 보이게끔 한번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놓은 상태에서 바늘이 지그재그 비슷한 모양이기 때문에 바늘이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왼쪽에 박힐 때 접혀있는 끝에 살짝 박히게끔 위치 맞춰서 먼저 바늘을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 우측에 이 나사를 돌려서 이 노루발의 가이드라인이 이 접혀있는 지점까지 오게끔 조여줍니다. 요 원단이 접혀 있는 부분까지 오는 거예요. 자, 접혀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맞춰 놓고 봉제를 시작해 볼게요. 접혀 있는 부분에 이렇게 땀이 한 단씩 이렇게 같이 박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 기둥을 보면서 원단 끝과 맞춰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박음질이 나왔고요. 겉면에서 이제 원단을 다시 펼쳐보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걸 옷감에다 해주게 되면요. 실은 원단과 동일한 컬러로 이용을 해주시면 이게 땀땀땀이 눈에 띄지 않게끔 처리가 돼요. 그래서 세발뜨기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원래 하려던 스커트를 한번 줄여볼게요. 이게 제가 줄일 스커트 밑단인데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고 한 단만 저는 더 줄여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4cm 정도 줄여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한 것처럼 한 번 더 이렇게 끝이 5mm 정도만 보이게끔 접어 놓고 5mm가 보이게끔 놓고 스티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실 때 요거 기둥 보면서 원단 끝과 맞는지 확인하면서 쭉 진행하시면 돼요. 잘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중간에 확인하시고요. 지금 잘 나와요. 그대로 진행. 시작하고 끝날 때는 이렇게 대박음질해서 매듭을 져주세요. 자,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다림질 한번 해볼게요. 자, 다림질을 한번 했고요. 제가 지금 조금 가까이 찍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거의 땀이 많이 티가 안 나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고 안쪽은 이렇게 제가 접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스티치가
나와요. 손으로 세발뜨기를 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요. 지금 블라인드엠 노루발로 했을 경우에는 한 2분,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고요. 이 미신 같은 경우에는 노루발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활용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루발 활용하면서 즐거운 미신 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